진짜 그렇게 방귀를 못 끼는 거예요? 제 와이프가 이제 방귀만 끼면 난리가 납니다. 트름이나 뭐 이런 걸 하면 밥을 먹다가 이제 트름 한 번에 나라 팔아먹은 사람 되는 거죠. 방귀를 끼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막 방귀를 끼면 하면서 이제 때리고 이제 꼬집고 엉덩이 이제 발로 차고 엉덩이 발로 차고 때리고 꼬집고 아니 뭐 아내가 여자인데 때려도 이 정도겠지 이런 거 이 정도요? 멍이 멍이 아 그럼 이 정도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화를 내는 거죠. 진짜 아니 싫은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트림이 나오더라도 뭐 먹다가 뭐 먹고 한다면 이 정도일까? 그냥 앞에서 하는 거라 소리도 방귀도 그냥 아주 배려 안 하고 소리를 안 내려고 하다가 뭐가 나오는 거 살짝 그러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너무 대놓고 하는 건지 늘 그냥 안에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몰래 하게 살짝 하겠네요. 소리 안 나게도 낄 수 있잖아. 그냥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잖아. 예, 뭐 저 이제 아 노력을 안 하시네. 그러면 전 궁금한 게 본인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내분도 사람인데 아내분은 방귀 끼거나 트림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방귀를 한 번도 낀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방귀 소리를 못 들어도 내가 안 꼈는데 아내가 지나간 자리에서 싹 날 수도 있거든요. 막 공기청정기가 막 다 운다거나 저희 와이프가 이제 연애할 때도 차 안에서 제가 방귀를 끼면 이제 냄새 난다고 이제 가버리고. 아 그때도 그랬어요. 아, 연애 때부터. 네, 아, 차 안에서 방귀를 끼면 냄새 난다고 간다고요? 네. 차에서 내린다고요? 네, 내려서 가버리고. 오? 데이트하다가 계속 네. 달리고 있는데 내린다고요? 아니 차에서 그럴 때는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아니 아내분을 좀 빨리 만나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내분 안녕하세요. 저희는요 이 고민이 이해가 안 돼요. 고민이 이해가 되세요? 남편 고민이 비위생적인 행동이잖아요. 네. 그런 거는 보통 여자라면 대부분 다 싫어하지 않아요? 그래도 차에서 막 세워서 내리라 그러고 막 이 정도까지 너무 예민하신 게 아닌가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조절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싫어하다 보니까 그게 참는 게 되더라고요.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가족이라도 조금 참거나. 네, 근데 왜 이렇게 싫으신 건가요? 사람마다 독특하게 풍기는 그 냄새, 비위생적이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요. 근데 그 참 사람 심리가 이상하죠. 방귀를 딱 꼈으면은 안 맡으면 되는데 그럼에도 한번 살짝 맡게 되죠. 끝에 그렇죠? 맞아요. 욕하면서 너무 궁금하니까 한번 남편이 조심 없게 막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조심하는데 신혼 초에는 조금 조심했어요. 그리고는 지금은 막 편한 대로 자기 그러면 혹시 하루에 얼마나 그러시는 거예요? 방귀를 얼마나 끼냐? 정확하게 방귀는 몇 번? 하루에 한 10번? 그럼 되게 적은 건데 트름은 한 20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트름을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트름을 왜 이렇게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집에서는 한 방귀 대신 트름이나 방구나 한 트름이나 이제 방구를 끼면 화장실에 가서 하라고 하거든요. 특히 이제 볼일을 보면 물을 틀고 이제 볼일을 보라고 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 물쇠가 더 아까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볼일 볼 때 물을 트는 거예요. 아니 그 행위 제가 싫은 거예요. 소리가 싫은 거예요. 저는 궁금한 게 냄새가 싫으세요? 소리가 싫으세요? 그 저희 신랑의 냄새를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면서 상상이 돼요. 상상이 돼요. 냄새가 본인도 볼일 볼 때는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제 거? 참 이게 속... 야, 참 진짜... 오늘 이게 고민의 주제인 만큼